XSFM입니다. IDWK 저는 1992년 12월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던 새벽을 기억합니다. 집에서 땡우깡을 먹고 있었습니다. 1997년 12월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던 새벽도 기억합니다. 집 TV 앞에 앉아 있었지요. 2002년 12월 19일 밤을 기억합니다. 코엑스에 서서 가전제품 판매장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2007년 12월 19일 저녁을 기억합니다. 성북동에서 회식 중이었고 메뉴는 삼겹살이었습니다. 2012년 12월 19일 저녁을 기억합니다. 서울 대학로 어느 오리고기집에서 그것은 알기 싫다 출연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또 하루, 아주 오랫동안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을 날이 다가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직이시라면 저희가 도와드리지요.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19대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19대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 오버뷰. 가짜뉴스 판별법, 가짜뉴스의 문제점, 치우쳐진 언론 보도, 왜 모든 정치 세력이 언론 탓을 이렇게 많이 하는가, 언론이 반성할 점은 무엇이고 언론이 억울해하는 점은 무엇인가, 각 대선 후보 간 정책과 공약 비교 등등. 그 알신이 수년 전부터 해왔거나 하려던 거였냐고요? 그것도 맞지만 5천만 인구의 국가에서 저희의 기여도라는 건 콩알만 하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요. 바로 지상파와 종편, 라디오, 종이신문 등 소위 메이저 언론이 올해부터 갑자기 이야기하기 시작한 주제들입니다. 그간 언론이 꾸준히 피해온 주제들이기도 하지요. 변화는 실로 도둑처럼 찾아와 RDD 방식을 쓰지 않는 여론조사를 다루고 여론조사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신동아의 사설이 대선 후보의 인권 감수성 문제를 다루는, 지난 10년과는 달라도 너무 달라진 언론 환경에서 우리는 이번 선거를 맞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바빠서 그 변화가 잘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요. 여러 가지 분야가 굵직한 규모로 정상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숨통 역할을 자임해온 대한 언론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구성원의 자질 논란, 경험 부족, 기술 부족, 검증 능력 부족, 후원금 운용에 대한 의문, 상업적 경쟁력의 부재. 외면당하는 기분을 느낀 이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준다는 사실상 단 한 가지 기능만으로 7년을 버텨온 새로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대한 언론 시장은 그 듣고 싶은 이야기가 모든 매체를 통해 온 세상에 넘쳐나는 2017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다시 너님, 청취자 여러분을 떠올립니다. 후원제도나 투자사가 없는 대한언론 유일의 회사인 XSFM에게는 떠오르는 다른 존재가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미디어가 늘어난 지금도 아직도 저희를 선택하신 당신. 당신은 종편을 시청하는 수천만 명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인터넷 뉴스만을 소비하는 수천만 명과 어떤 점이 다를까? 저희가 알 수 있을 리가요. 그리하여 우리가 시작한 첫날, 2012년 10월 12일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어림짐작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이라도 당신은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겠지. 그 생각이 때로 유별나고 매력이 없어서 메이저 미디어는 다뤄주기 어려운 생각. 이걸 듣고 있는 당신도 종종 하고 있겠지. 5천만 명을 만족시키는 일도, 50만 명의 고개를 주워거리게 하는 일도 공정함과 치열한 고민을 기반으로 해야 하겠지만 결과는, 그 밀착도는 아마 다를 것이다. 가끔은 우리가 나을 수도 있다. 저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늘 말하듯이 세상도 싫고 사람들도 안 좋아합니다. 예측컨대 여기 앉아 함께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5년간 XSFM의 서버가 꺼지지 않은 이유는 우리 구성원들에게 어떻게든 그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싫어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잘 지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자면 세상에 말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방송을 해왔습니다. 다만 사랑을 담아 말하는 그 모양새와 말투가 메이저 미디어와 좀 다를 뿐입니다. 아직 갈 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교적 진심을 떠들고 있는데 그걸 들어주시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선거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더니 이제는 모든 언론에게 일상이 되어버린 공약 검증과 비교, 정보 전달을 할 겁니다.
유일한 상품이었다가 흔한 상품이 된 것입니다. 무한 경쟁의 약체로서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시장에서 살아남는 언론의 실력은 불쌍하고 배고프며 의로워 보이는 이미지가 아니라 힘들어도 돈 많이 벌어서 살아남는 맷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간 2천만 다운로드의 아주 작은 미디어 컴퍼니 XSFM이 준비한 19대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프로듀서 더불어 UMC입니다. 대선 데이터 센트럴 팀을 소개합니다. 원내 정당 후보 기호 순서대로 소개하지요. 이번 대선을 맞아서 트레이드를 시도했습니다. 자유면상 PD를 소개합니다. 아, 네. 저는 안철수한테 그 애정이 많은데요. 네. 아직,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 마음까지는 안 변했군요. 하지만 그 홍준표 후보가 네. 존재하기에 네. 이번 대선은 즐거울 수밖에 없다. 아, 근데... 이런 말씀 한마디 드리고 싶고요. 그 포지티브네요. 네거티브인 줄 알았는데 홍준표 후보가 있어서 대선이 즐겁다. 그건 솔직하게 다들 인정하셔야 돼요. 네. 우리나라의 그 5월 9일에 대선이 있죠. 네, 한 열흘 있다가 이란에도 대선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이란의 대통령 예비 후보가 1600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란 인구가 혹시 몇 명이죠? 한 5천만 정도? 5천만인데. 요번에 이제 최다 후보잖아요? 네. 예, 대선 후보가.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슬펐는데, 그 뉴스를 이렇게 우연히 접하고, 네. 이란에 파키스탄 하는 사람 있으면. 일할 만하다. 그렇습니다. 예. 일할 만하다. 싶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네. 기표용지가 책이겠네요, 책. 아니, 물론 1600명을 모두. 그러면 OMR 카드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거기서도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검증단들이. 아니, 그렇습니다. 네, 출입니다. 의외로 네. 일본처럼 할 수 있어요. 걱정하셔도. 일본이 그거 알아요? 주관식인 거? 그래요? 아, 일본은 이름 써야 돼요. 네, 맞아요. 네. 일본은 이름을 써야 돼서 무효표가 많죠. 그래가지고 대물림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썼던 이름밖에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대요. 국민의 환타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그거 하지 마. 어그로야. 누구예요? 환타입니다. 그런 여심 로이언 스톤이 된 지가 언젠데. 그러고 보니까 그 유면상 PD님 마트레디가 된 거네, 지금. 그러네요. 그쵸. 네. 네. 그래도 애잔하게 바라보지 마세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갑습니다. 아, 그렇군요. 홍준표 후보잖아요. 네. 저는 너무 뭐 좋아요. 예. 양강이라. 양강이요? 양강. 저도 좀 적응이 좀 안 되긴 하지만 어찌됐건. 네. 제가 또 나름 박지원 대표와는 술자리에도 한번 가봤던 경험이 있는 관계로 제가 지금, 예. 네. 국민에 대한 애정이 뭐 없진 않아요, 제가. 예.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에 깔려있는 그 뭐가 깔려있습니까? 지금. 알약이요. 예, 그 알약 같은, 그게 알약은 원래 엔진이 그게 해외 엔진이잖아요. 네. 예, 국산 엔진을 쓴 유일한 그 백신은 이제 VCG밖에 없고요. 네. 또 제 그 지인의 친구의 남편이 또 거기 한컴인가요? 아, 한컴이 아니구나. 안랩이구나. 안랩에 다니고 있어요. 2000신. 네. 네. 죄송합니다. 전혀 관심이 없네요, 사실. 네. 이렇게까지 별로 관심 없을 수 있나요?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두 사람 다. 되게 낙하산 인사 상황입니다. 네. 네. 그 어찌됐건 뭐 최선을 다해가지고서 패권주의 네. 극복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새정치 하겠습니다. 예. 네. 네. 바른 윤세민 기자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작년 여름만 해도 뭐 주목받는 대권주자 1위 그랬었는데. 그럼요. 지금은 도와주는 놈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전거도 타고 있는데. 중진들 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요. 자. 원고에 이름도 오타가 났고. 그래요? 윤세민. 아, 네. 내가 원고에 오타 냈구나.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의로운 심상조 기술행정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아, 먼저 대선 데이터 센트럴 가기 전에 작년 총선 데이터 센트럴 하지 않았습니까? 네. AS 할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AS가 있어요? 전남 나주시 화순군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노정채 후보.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꽃밭등 연구소의 연구소장이셨죠. 아, 우리 최고의 스타죠. 지난 총선에. 네, 1234로로.co.kr 사이트가 폐쇄됐습니다. 아, 꽃밭등 연구소 빠이. 여러분, 개인 소일거리로 취미로 하고 있는 사이트에 그렇게 접속을 하시면 유료로 그 서버를 증설을 해야 돼요. 개인적인 소일거리가 없어졌습니다. 아, 그게 이유였구나. 네. 그리고 서울 강서구 울 무소속의 지렁체가 일품이었던 네. 김인자 후보 네. 이름 모를 출판사의 대표셨죠? 아, 그럼 맞다. 나 네. 기억나지랑. 아, 블로그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할머니 찬장. 네. 4월 21일 글에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어요. 아, 대세 발췌했습니다. 네. 난 문재인만, 님만은 파이팅이다.
21대 대통령 선거 많이들 찍으세요. 차차기에 나오란 뜻이죠. 그렇지. 아니지, 차차차기지. 네. 안티군요. 20대도 마찬가지임. 난 21대도 돼. 누군지 몰라.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네. 네. 여전히 해석하기 힘들지랑. 네. 예, 아, 저희 데이터 센트럴 방송의 가장 어려운 점을 심상조 기술행정관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당초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없는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호학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곤 합니다. 다섯 개 정당이었는데 원내 정당이 이번에 하나가 늘었죠. 원내 새누리 도도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새누리당이 아직 안 없어졌더라고요. 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요? 창당했죠. 아, 네. 새로 창당해서 폰트를 좀 바꿔서 네, 좀 까맣게 좀 굵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구나. 까맣고 굵고 흰빨파가 됐죠. 그렇죠. 네. 예. 안장이 없어지고 태극기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흰빨파는 작년 무소속인데 컬러거든요. 네. 곰돌이 귀엽지 않아요? 그죠. 곰돌이 매우 귀엽죠. 세상에 귀여운 건 많죠. 새로이 창당한 새누리당 후보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아니고 아마 모레일 겁니다. 저희들은 광고를 듣고 오늘의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 첫 시간 오버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짧아요. 에버리온 TV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평산 네이처 아로니아진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파트너 아임닥 기억보다 정확한 기록 미르 블랙박스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한국 레노버에서 열심히 돕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에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전체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글로벌 판매율 1위 레노버. 지금 바로 XS몰 전용 특가에 구매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보조 전원 장치와 차량 배터리 보호 기능으로 믿을 수 있는 목격자 미르 블랙박스 M8.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들으면서 이상하다 싶으신 점이 있으셨을 텐데 최초로 저희들이 그 대선을 맞이해서 대선의 중요한 공약이 없는 일자리도 만든다 아닙니까? 아, 일자리 관련된 공약이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 들어보시면 내일이 제일 놀라워요. 내일 모레부터 현실적이어서 매력이 없어요. 저희들도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동안 안드로이드가 맞던 걸 권소의 성우가 권드로이드죠. 권드로이드께서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 겁니다. 개요부터 개요. 헌정사상 세 번째 5월 대통령 선거. 헌정사상 11번째 국민 직접 선출 대통령 선거. 87항쟁에 의한 민주주의 회복 이후에 7번째 대통령 선거. 그동안 7명의 대통령이 이렇게 슥 지나가실 겁니다. 사연 많은 한국 현대사의 5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직접 선거 사상 여당 후보가 없는 최초의 대통령 선거. 직선제 선거 중에 가장 짧은 캠페인 기간의 대통령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4월 중순에 하고 우리나라가 지방선거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해요. 우리나라 전국 동시 선거 일정이 이런데 이번 대선 덕분에 계산을 해보니 국회의원 선거는 2032년 24대에 지방선거는 2022년 8기 각각 15년과 5년 후에 대선과 만납니다. 따라서 그때 가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일정이 변경될지도 모르죠. 만약에 그때까지 방송을 하고 있으면 우린 진짜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놔야 돼요. 아무튼 올해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급의 대통령이 뽑혀 올라오지 않는다면 한동안, 즉 탄핵당할 일이 없다면 봄에 만날 대통령 선거입니다. 선거인도 후보도 역대 가장 많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번 대선의 후보 수는 3.15 부정선거, 바로 그 대선인 4대 대통령 선거가 가진 후보 12명의 기록을 가뿐히 뛰어넘은 15명이지요. 유권자 수를 좀 보겠습니다. 16대 대선에 3,512만 9천여 명, 17대 대선에 3,767만 2천여 명, 18대 대선에 4,035만 900여 명이었던 19세 이상 주민이 이번 대선에는 등록 기준으로 4,239만여 명입니다.
200만 명 정도가 늘어났네요. 19세 주민 수로만 끊으면 한국은 아직도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비해서 1500만 명 이상 늘어난 쪽수죠. 이걸 세대별 인구수를 들여다보면 그림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대는 44만 명, 30대는 67만 명, 40대는 49만 명 정도가 줄었고 50대는 49만 명, 60대 이상은 187만 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즉 태어난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래 사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죠. 이 숫자에 의하면 40대 이하의 비율이 55%, 50대 이상의 비율이 45%. 이번 대선은 사상 가장 노령화된 선거 인구로 치러지게 됩니다. 지난 4번 대선의 투표율은 산술 평균상 72.75%입니다. 이번 대선의 유권자 수인 4,239만 명의 평균 투표율을 곱하면 과반 이상을 득표하기 위한 V넘버가 1,542만 표가 됩니다. 이번 대선에 그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아실만한 이야기를 해드리죠. 후보자 기호 배정의 원칙은 대원칙부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정당이 있으면 앞, 무소속이면 뒤.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이 있으면 앞, 없으면 뒤. 그 국회의원 수가 많으면 앞, 적으면 뒤. 국회의원이 없으면 정당명 가나다순. 정당도 없으면 맨 뒤에서 선관위가 추첨해주는 번호, 랜덤을 받습니다. 무소속은 랜덤이더라고요. 한 명밖에 없어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리하여 후보 순서 부르면서 추석 체크나 다시 할까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최대한 열심히 하고 계세요. 기호 4번 바른정당 유승민, 네.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어떻게? 기호 6번 새누리당 조원진, 기호 7번 경제애국당 오영국, 기호 8번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기호 7번 늘푸른한국당 이재호, 기호 10번 민중연합당 김선동, 네. 네. 기호 11번 통일한국당 남재준, 안녕하십니까. 기호 12번 한국국민당 이경희, 네. 기호 13번 한반도 미래연합 김정선, 사퇴했습니다. 기호 14번 홍익당 윤홍식, 양심. 기호 15번 기호 15번 무소속 김민찬 후보가 순번입니다. DMG. 투표소에서 찍을 후보의 이름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난번 대선 때의 투표용지와 동일한 패턴의 문서가 작성된다면 28.5cm에 달하는 투표용지를 훑어보셔야 합니다. 선거 일정 확인하시죠. 선거 일정. 다시 유권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현행으로는 아직 19세 이상이 기준인 유권자의 명부는 이미 선관위에 다 작성돼 있습니다. 19세의 기준은 이번 대선에서는 1998년 5월 10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이전이라 말했으니까 5월 10일생은 포함됩니다. 이 사람들 중에 지금 자기 동네에 없는 사람들 일부를 제외하고 예를 들면 뭐 수형자 같은 케이스 선거인 명부를 확정해서 4월 29일 토요일에 공보와 거소 투표용지가 발송됩니다. 아, 수용소는 투표를 못하나요? 아니면? 아니요. 거기서 해야죠. 아. 예.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이제 503번은 투표를 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아직, 예. 삼성동에서 하진 못할 거 아닙니까? 예. 그쪽 주소로 뭐 공보가 다 발송이 되나 보죠? 구치소에서 받아보죠.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고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의 경우에 신고와 작성은 4월 9일까지, 선상투표 신고는 4월 15일까지 이미 다 하셨겠죠. 같은 날까지 군인에 대한 선거공보 발송 신청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대통령 선거 방송은 안타깝게도 사상 가장 많은 분들이 등록해주신 재외선거인 투표기간과 겹칩니다. 4월 25일 화요일부터 시작돼서 4월 30일에 마무리됩니다. 재외선거인 투표기간이요. 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나라 그 동네 시간대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요. 서머타임 적용 여부는 선관위와 대사관에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5월 1일 월요일부터 5월 4일 목요일까지 선장이 정한 일시에 진행되는 선상투표가 마무리될 때쯤 5월 4일부터 5월 5일 금요일까지 사전투표소 투표가 열립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오후 6시 아닙니다. 오후 8시까지입니다. 전국 동시선거라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하셔도 됩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이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포털에서 에이핑크와 함께하는 사전투표를 검색하십시오. 다만 선거일 당일인 5월 9일 화요일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투표소에서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며칠의 여유가 있어서 표를 선거인의 해당 투표소로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만 아무데서나 하실 수 있는 거죠. 후보 측 말고는 알 필요가 없는 선거비용 보전 청구와 기탁금 반환 일정 등을 제외하면 우리가 알아야 할 19대 대통령 선거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오버뷰입니다. 오버뷰. 원래 내용이 없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선거구가 하나니까. 아니더라고요. 선거구.
시의회 의원 1명, 구시군 의회 의원 4명, 그리고 대통령을 뽑는 19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일정이 변칙적이죠? 모두가 보궐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보궐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이번 대통령은 5년의 임기를 다 쓰기 때문이죠. 대통령, 시도의회 의원 1명, 구시군 의회 의원 4명을 뽑습니다. 다음은 선거사유입니다. 서울시 구로구 제3선거구 고척 1, 2동 개봉 1, 2, 3동 더불어민주당 김종욱 시의원이 서울시 정무부 시장에 취임하면서 시의원직을 사퇴. 경기도 하남시 가선거구 천현동 신장 1, 2동 춘궁동 감북동의 더불어민주당 오수봉 시의원, 자유한국당 윤재군 시의원이 지난번 시장 보궐선거에 다 튀어나왔죠? 시의원직 사퇴. 전라북도 전주시 마선거구 삼천 1, 2, 3동 효자 1, 2동 무소속의 장태현 의원이 폭행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벌금 500 추징금 1900 맞고 당선 무효. 경상남도 창녕군 가선거구 창녕읍 대지면 유어면 자유한국당의 박재홍 의원이 뇌물공여로 징역 1년 집유 2년 당선 무효. 대통령 당선 당시 새누리당 소속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위배, 기업의 재산권 침해, 기업 경영의 자유 침해, 국가공무원법의 비밀 엄수 의무 위배,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 훼손, 헌법 수호 의지 없음 등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을 선고당해서 각각 선거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을 제외하면 이번 선거의 모든 당선자는 전임자의 남아있는 임기만을 치릅니다. 다시 정리를 하지요. 서울시 구로구 제3선거구의 시의원, 경기도 하남시 가선거구의 도의원 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마선거구의 시의원, 경상남도 창녕군 가선거구의 군의원 1명, 그리고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 2번 당 그 예. 경남지사 그거 원래 뽑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가 막힌 전술이 있었습니다. 그게 원래 하면 이번에 하는 건가요? 세금 낭비예요. 이번에 하는 건가요? 그게? 이번에 했었어요. 이번에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지만 아유,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렇지만 아 그것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연 네. 1회만 재보궐 선거를 치르기로 바뀐 선거법에 의해서 이번에 이미 재보궐 선거도 치렀고 올해 있을 마지막 선거인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가장 가까이 있을 선거는 이미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 선거이기 때문에 경남도지사는 비어 있습니다. 네. 권한대행 체제죠. 그 저희 부지사가 잘할 겁니다. 아, 예. 저희 부지사입니다. 네. 와, 1년 동안 그렇죠. 보스 없는 일자리네요. 그렇죠. 꿀 빠는 거죠. 그러게요. 네. 전 보스와 연락은 자주 하고 지냈습니까? 거 오랜만에 만났는데 거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어? 주적은 저기예요. 네. 내가 주적이 어디 있어? 네. 제가 주적이에요. 후보 숫자 보시죠. 그것은 알기 싫다 선거방송의 특성상 시장과 도지사, 국회의원, 시군구의 장을 뽑지 않는 이번 선거에서는 그중에서 대통령 선거와 그 후보만을 다뤄드립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인지라 한 명을 뽑고요. 15명이 출마. 현재까지는 한반도 미래연합의 김정선 전 후보 한 명이 사퇴해서 경쟁률이 14대 1입니다. 성비는 남녀 13대 1이고요. 50세 미만이 3명, 50세 이상이 11명 출마했습니다. 홍익당의 윤홍식 후보가 74년 2월 2일생 43세로 가장 젊고요. 통일한국당의 남재준 후보가 44년 10월 20일생 72세로 나이가 가장 많습니다. 선거기록 확인하시죠. 경제애국당의 오영국 후보, 통일한국당의 남재준 후보, 홍익당의 윤홍식 후보는 공직선거 데뷔전이고요. 선거기록이 가장 많은 후보는 14대 총선부터 8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늘푸른한국당 이재호 후보. 성적이 가장 좋은 후보는 국회의원에 5번 나서서 전부 당선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최다선은 국회의원 4선, 경남도지사 재선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입니다. 오버뷰가 짧아 좋군요. 선거구가 하나라서. XSFM입니다. 보조전원장치와 차량 배터리 보호 기능으로 믿을 수 있는 목격자, 미르 블랙박스 M8.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당신이 무엇을 짐작하던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군사 규격을 통과한 인류 최초의 노트북 싱크패드. 저렴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일상형 노트북 아이디어패드. 글로벌 판매율 1위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지금 최대 40만원 할인 혜택을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짐.
XSFM 그것은 알기 싫다가 준비한 특별기획 19대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은 기존의 광역자치단체 및 소속 지역구 위주로 진행했던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방송과 달리 각 후보와 후보의 공약 확인 및 교차 비교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4월 24일 오늘의 전구 상황 방송 그리고 기호 역순으로 진행하여 4월 25일 화요일 원외 정당 및 무소속 후보, 4월 26일 수요일 기호 6번 새누리당 조원진, 4월 27일 목요일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4월 28일 금요일 기호 4번 바른정당 유승민, 4월 29일 토요일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4월 30일 일요일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5월 1일 월요일 기호 1번 더불어문재인 문재인 오호. 5월 1일 월요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기본정보, 경력, 분야별 공약 등을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께 전달해드립니다. 트위터에 제보를 받습니다. 해시태그 IDWK 혹은 해시태그 그알실로 자신의 선거구에 대한 이야기 혹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알게 되신 새로운 이야기 등을 우리 모두와 함께 나눠주십시오. 저희들은 내일 오후에 기호 15번 무소속 김민찬 후보, 기호 14번 홍익당 윤홍식 후보, 기호 12번 한국국민당 이경희 후보, 기호 11번 통일한국당 남재준 후보, 기호 10번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기호 9번 늘푸른한국당 이재호 후보, 기호 8번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 기호 7번 경제애국당 오영국 후보의 이야기를 다루는 대통령선거 데이터 센트럴 원외정당 및 무소속 후보 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갈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19대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 내일 이 시간에는 원외 정당 및 무소속 후보에 대한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